안녕하세요. 여기는 MBC 라이브 랄랄랄라. 한일 있니? 다이어리.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어린이들의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가니린이가 키자니아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놓치면 아니래요. 끝까지 보기 익겹기 익기. 가니린이가 오잉? 복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명찰까지 달고 사진도 찍어요. 오, 이게 뭘까요? 궁금하면 500원. 농담이에요. 오늘의 체험은 직업 체험의 끝판왕. 감히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 체험은 바로바로 키자니아 바이저 체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키자니아에서 체험을 하면 앞에서 직업 체험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그분들이 바이저입니다. 오늘 가니린이가 이 바이저에 도전을 해요. 가은이는 MBC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바이저 역할을 직접 맡고요. 리은이는 세스코 연구소에서 바이저 역할을 각각 맡습니다. 와우! 이래서 사진이 필요했던 거군요. 린니 바이저님, 교육 확실히 받으셨죠? 하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린니님과 함께할 해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 환경위생연구센터에서 하나, 둘, 셋, 유니폼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이, 큐! 체험이 끝나고 키조를 직접 나눠주고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다같이 박수! 아니 우리 간니 선생님은 계속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은 안 하시고. 리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리은이요? 아주 지금 얼음.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컨설턴트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키자니아 백화점입니다. 모은 키조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죠. 정장을 입으신 저분은 누구? 어머어머, 간니바이저님! 완전 어른인 줄! 하이, 큐! 얼마예요? 1,400키조요. 하이, 큐! 얼마예요? 1,400키조요. 잠깐, 됐어요. 자, 하이, 큐! 언니, 어른인 것 같아요. 많은 고객님들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다시 한 번만, 다시 잘할 수 있으시죠? 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바로 끝났어. 뭐 저런데 뭘 굳이 뭐. 가은아. 옷 이렇게 입어보니까 어때요? 백화점 직원이에요. 어때? 알겠어. 뭘 알아? 해외 애환을 알아? 딩동댕동. 이번엔 신한은행. 린니가 이번엔 은행에서 바이저에 도전합니다. 32번 고객님 2번. 버튼 눌렀어요. 띵동. 안녕하세요. 얼마에 맞춰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될 것 같은데. 27kg. 일단 45kg요. 이게 얼마입니까? 20? 오, 30 아까 말한 30이 맞았어요. 오! 2kg. 네? 그러네. 32kg. 45 더하기 32는? 멍. 언니, 뭐가 제일 걱정이 돼요, 이번 건? 카이. 카이 인사가 제일 어렵다고? 왜? 카이 어려워. 처음에 교육받았던 MBC 라디오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두근두근! 하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MBC 라이브 라디오입니다. 지금 보면은 MBC 라디오 스튜디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MBC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강립빈입니다. 하이! 굿!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시작! 누군가의 꿈은 시한편을 쓰는 거였대요. 그래서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시인이 대답. 배훈아, 여기서 지금 일을 해보니까 어때? 무서워. 무서워? 왜? 긴장된다. 그치? 여기 사회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 사회생활의 어떤 그 느낌을? 그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멋있어, 오늘 PD야, PD. 짱! 잘했습니다. 키자니아 유튜브 채널 민성재TV와 콜라보 촬영도 재밌게 하고 바이저 체험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은이 린이 어땠나요? 굉장히 여기 다니는 실제 다니고 있는 언니 오빠들보다 더 잘하는 네. 바로 아르바이트 들어오도 되게 했을 정도로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 역할을 했으니까 조금 더 크게 80기조 80기조? 니니님이 제일 많이 흥분상태 오늘 중에 가장 기뻐 보여요. 자, 우리 두 분께 키조를 드릴 건데 그냥 키조도 아닙니다. 특별하신 분들께 스페셜한 황금 자체 키조예요. 더 주세요. 여기 있는 이 자체 키조 10키조짜리를 몇 장인지는 해보시고 오시면 반님 고생하셨습니다. 니님도 고생하셨어요. 몇 키조일까요? 바로 맨날 참만 하다가 바이저 역할 해보니까 긴장 많이 됐는데도 재미있었어요. 최대야. 자, 우리 오늘 키자니아의 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민성재TV 우리 멤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민성재TV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다니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